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어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기도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정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UPS에게 주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신 연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기도자들, 교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잃어버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비전이, 그 소명이, 이 사명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심령 안에 확인되어 성령의 불로 각인되어지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인침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 병든 자를 고치시려 주님이 향하셨던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거라사로, 또 사마리아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향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순결한 교회로 주를 섬기기 위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곳에서 여기 모인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UPS와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연합과 무너진 교회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도록 여기 모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명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는 이 친교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먼저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 주의를 높입니다. 주여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노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Thank you.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때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PS에서 찬양팀과 워치맨으로 섬기고 있는 송은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하려고 2014년에 미국에 와서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뉴욕에 온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연주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에서 저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직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자리에 계속 노출되었고 또 예중예고를 다니면서 저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열등감, 수치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래를 했는데 대학을 와서도 노래 잘하는 친구 앞에서는 연습이라도 절대 소리를 내거나 들려주지 않았고요. 괴로워서 노래가 잘 안 되니까 괴로워서 노래를 그만두고 싶다가도 또 차마 떠나지 못해서 노래 주변을 맴돌면서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 헛헛함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떠난 중국 선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노래가 아니라 찬양임을 서서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찬양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제가 기도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 왜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내일 여기 꼭 가자, 나랑 여기 꼭 가자, 아니면 내일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엄마 아빠가 같이 약속을 해서 그걸 지켜주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저 찬양하고 싶다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다고 깨달은 다음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레슨이 최고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때 득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막 삑사리 나고 막 자꾸 소리가 막 어디 가고 막 학교 어떻게 갔냐고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막 이런 갑자기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막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레슨을 받게 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트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돌아왔을 때 동기들이 꽤 놀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찬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졸업을 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 없이 저는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증거하는 찬양자로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관련해서 그렇게까지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노래 부를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노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순간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히 유학도 가고 나는 계속 노래 공부에 정진을 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중예고 나오면서 이제 주변에 보면 또 다 유학 가야 된다 그러면 가면 이태리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전체를 통해서 조각조각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은 깨닫는데, 그때는 영어가 사실 제일 편해서 언어 공부하기 싫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 많은 학교를 오디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한 곳만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액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까지 나온다고 해서 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만족한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것이 너무 확연해서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안 갈 수 없다 해서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가 있던 동네가 뉴욕보다도 더 리버럴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얘기, 성경 속의 얘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고 살다가 그냥 설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또 1년 후에 중국 선교를 가게 되면서 그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늦게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녔지만 다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성가대 봉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훈련이나 그것들을 알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리버럴한 그 학교 주변의 생활은 신앙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일기장에 동성애자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쓰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쩌면 동성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동물들의 예처럼 시대가 지나면 그게 별로 부정하지 않고 죄로 여겨지지 않지 않을까? 하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외로움 가운데 3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서 학교도 졸업하고 하다가 노래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뉴욕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 서적을 읽거나 겨우 일기장에 써내려가는 기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저는 당시 캠퍼스 기도 모임인 N2PS를 만나게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 풍성한 나눔과 삶의 고민들 그리고 매 학기마다 드려졌던 찬양 음악회는 저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속에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또 학기마다 오셔서 전해주시는 멘토 김경환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함을 더 실감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저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학 동안의 저의 삶은 찬양자라기보다 그렇게 비전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사실 성공을 꿈꾸는 기독교인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이라고 들었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자마자 저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학교는 끝나가고 뉴욕에 와서 다시 학교를 입학했는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까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소영이를 따라서 UPS에 오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UPS가 아, 그 말씀 좋으신 목사님 계신 곳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영이를 따라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름도 생소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납치와 살인을 당하고 그들의 집이 불타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근데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울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된 UPS는 저에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동성애자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저를 깊이 UPS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때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시고 있고 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형상대로 나와 그 친구들을 지으셨다는 사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사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이 내 안에도, 내 친구 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영역 영역마다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뉴욕에 오게 된 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자로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기도의 사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팬데믹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밤마다 헤아리고 부르짖고 묻고 상고했습니다. 그 기도는 칠흑 같은 팬데믹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UPS 워치맨으로 섬기게 됩니다. 2021년 UPS 수련회에서 저는 선교사 헌신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언젠가부터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박해받다가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기도한 사람들처럼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보고 선교사로 저기 어디 가가지고 혼자서 오지 가서 막 혼자서 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 사명에 대한 찬양, 생명까지 다해서 가리라, 바다 끝까지 가리라, 그런 찬양도 이제 맘 놓고 못 부르겠고, 막 설사 기도 중에 그런 말이 나올까봐 막 입을 막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맡던 제 육체의 연약함, 즉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들이 기도 중에 거두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시키실 거면 감당 능력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도 이미 옛날에 고백했던 거지만 다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제 노래도, 제 시간도, 또 제 가정도, 제 결혼도, 제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만 해도 됐었어요. 무슨 바람인지 갑자기 그 다음날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다가 혼자서 간증을 막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해 공교롭게도 저는 선교를 서포트하겠다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수련회에서 나누면서 간증을 하자마자 함께 찬양했던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제 함께 선교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할게 했는데 아마 그 자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때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쯤이었는데 그 저 노래선교단이라는 단체로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횡단 열차도 타면서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 삼자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때 가지고 그때 봤던 것들, 저 선교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제 안에 예수님의 향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또 그때 찬양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로 저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중보기도를 하면서 UPS에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선교사 운운을 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얘기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고, 대학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는지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저의 기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으로 여겨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보다도 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UPS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매일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렇게 기도하고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무력하게 죄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엉금엉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눈물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며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자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혹 여기에 지금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 위에 믿음이 쏟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 기도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오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
UPS를 섬기고 있는 김경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도 스포츠 FCA라는 스포츠 선교의 그 비전의 밤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유명 강사를 유명한 분을 모시고 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용표 씨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비전의 밤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우리 간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변에 용하신 분 아는 분 없냐고. 아무리 봐도 제가 딱 떠오르는 분이 없었는데 좀 전에 우리 간증하신 소은별 선교사님이 아주 용한 분으로 저희 감동과 예. 은혜 감정해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벌써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UPS는 20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1907년이 그 평양과 원산의 부흥 100주년 그래서 2007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뉴욕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오셨어요.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돌아가신 그 데빌 윌커슨 목사님이 여러 교회에다가 연판장을 돌려서 한 만 명 정도가 이 타임스퀘어 앞에 맨하탄에 길을 막고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찬양하면서 무릎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런데 사실은 뭐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2007년도에 7명의 청년들과 함께 32가 그 까까꼬까 건물이라는 건물 그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저희가 첫 기도 모임을 막 땀을 뻘뻘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의 그 비전은 미어서 7장 11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한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가서나 뭐 계시록이나 성벽을 하나님의 백성, 신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신부, 교회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벽을 도로 쌓을 사람, 또 성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찾는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모세 같은 경우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는 일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바울은 고립과 친철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한은 안 있어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모여서 저희 그 미션 스테이먼을 썼습니다. 미션 스테이먼은 모여서 기도만 하면 또 골방에서 모여 있으면 우리 기도가 화석화되니까 또 나가서 흩어져서 선교를 하자.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미션 스테이먼을 썼고요.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코어 밸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upright prayer 그냥 중언부언 기도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대해서 기도하자 라는 그 기도를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united prayer인데요. 이게 연합이라는 말과 혼합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합을 빙자하는 혼합도 요즘 시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same spirit가 된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인본주의나 또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모으신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순결한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unceasing prayer.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훈련과 선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간사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각 파트마다 기도와 훈련과 선교를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들으시고 저런 걸 하고 있는 단체구나 나도 같이 동참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역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하는 성령님 마음을 주시면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파트 더 한번 안녕하세요. UPS에서 기도사역을 섬기고 있는 민영순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UPS는 매주 목요일 저녁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녀온 나라들을 거리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서 몽골,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캐나다를 끝으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보니까 전체 여정 거리가 총 19,080마일에 해당하더군요. 저희가 매주마다 평균 1만 마일에서 2만 마일 정도를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에게 특별한 비행기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말씀 묵상, 충분한 자료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기도로 준비된 UPS의 선교적 기도가 바로 그 티켓입니다. UPS에서는 선교적 기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UPG 기도, 영역 기도, 전략 기도, 교회 파수 기도인데 하나하나 어떤 종류의 기도들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PG 기도는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의 약자입니다. 즉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복음화율 2% 이하를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약 40억 명에 해당합니다.
미개척 종족은 교회 개척이 전무한 복음화율 0%의 인구 약 2억 명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UUPG 인구를 42억 명 정도로 봤을 때 거의 절반의 숫자인데 아직 저희의 갈 길이 멀죠. 기도를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될 듯 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4년간 올려드렸던 UUPG 기도 총 개수가 152개이며 그 중에 3위까지의 통계를 보니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가 전체 UUPG 기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에 UUPG 종족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역 기도입니다. 영역 기도란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미디어, 교육, 가정 등의 각 분야의 영역 안에 침투해 있는 원수의 술수를 파수하며 이에 미혹당하고 있는 세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의 영역별 기도 통계를 먼저 보면 사회 영역이 전체 208개 중 112개, 절반이 넘는 5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들여다본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올려드렸던 영역 기도 주제가 동성애와 젠더 이슈였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동성애의 미혹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폭력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마약과 온갖 중독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도입니다. 전략기도는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요하게 5대 영적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정령권으로 나누고 추가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북한과 일본과 같은 지역들을 따로 특별권으로 묶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선교 지역이었던 캐나다, 영국, 유럽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접적인 박해 상황을 파수하며 인본주의를 추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렸던 전략 기도의 수는 총 255개였습니다. 이슬람권이 그 중에 94개로 37%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에 크리스찬들이 직접적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산권이 28%로 많았는데 최근 중국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와 검열이 심해지고 반간첩법도 생겨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심한 감시하에 있다고 합니다. 전략기도를 나라별로 탑5를 확인해봤는데 가장 많이 올려드린 나라가 1위 북한, 실제로 기독교 박해순위 1위도 북한입니다. 그 다음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마지막 이란입니다. 다음은 교회 파수 기도를 소개하자면 교회 파수 기도는 물질화, 인보나 종교화의 죄로 미혹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놓고 파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도록 정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의 죄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코로나 회개 기도를 3년간 특별히 올려드렸고요. 현재는 뉴욕의 부흥을 막고 있는 죄들을 영적인 눈으로 파수하며 뉴욕의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그런 중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네. 제가 UPS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제 삶에 유익했던 것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UPS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체계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던 제 기도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으로 얻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에 대한 저의 영적 근육도 쉐이핑 되었습니다. 뭐랄까 그 몸에 체지방이 빠지듯이 기도할 때 군더더기 말 또 중언부언하던 습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렇게 관심 없고 제 앞에 닥친 일만 바쁘게 처리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더 나아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은 것이 제 삶을 정말 풍요롭게 했습니다. 가깝게는 저를 힘들게 했던 직장 동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고 김북한, 박중국, 최일환과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제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을 기도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놀라운 구원의 간증도 생겼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기도할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상이 바쁜 우리 이민자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UPS의 선교적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의 소스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 UPS는 기도문 발송 신청을 이메일로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UPS 미니스트리와 페이스북에 기도 카드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티스토리 기도 블로그에도 많은 기도문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별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전 세계 곳곳 열방으로 가는 프리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UPS 선교적 기도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중보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 소개를 맡은 UPS의 김진성 간사라고 합니다. UPS에서는 세 가지 트랙, 기초과정, 중급과정, 인도적 과정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초과정에는 네 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PTGT 묵상기도, IPTC 중보자기도, SWTC 영적하수, BWTC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묵상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배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PTGT 묵상기도 훈련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훈련은 감히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훈련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훈련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IPTC 중보자 기도 훈련입니다. IPTC 중보 기도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질적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 민영순 간사님께서 기도 소개를 해주신 그 기도문이 바로 저희들이 IPTC 훈련을 받고 실전으로 하고 있는 UPS의 기도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SWTC 영적 파수 훈련입니다. 영적 파수 훈련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먼저 죄의 3대 요소인 죄성, 세상, 마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예, 저희가 이 훈련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아, 참 그동안 마귀도 억울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의 죄성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것이 합작해서 죄를 짓고 있었으면서 무조건 아, 이게 다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 SW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BWTC 성경적 세계관 훈련입니다. 예, 성경적 세계관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무너진 성벽을 수호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상황에서 한 팀의 이 대원들이 성가대 가운데 하나씩 탁탁 입고 막 쫙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막 그걸 입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제 가운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예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앉아서 보니까 이쪽 한쪽 벽면에 렉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새로운 가운들이 시즌별로 다른 색깔로 착착착착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깨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UPS를 갔을 그 초창기가 UPS가 바로 훈련을 마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고 그 다음 훈련생이 되는 그런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UPS는 선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상기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UPS의 훈련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UPS 훈련 계획은 계절별로 훈련 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 전문 영역의 기도자가 세워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훈련 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UPS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전윤기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 뉴욕에서 우리 세계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뉴욕 차이나타운에 가셔야 되고요. 그곳에 가셔서 거리를 쫙 한번 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그리고 눈을 딱 뜨면은 바로 여기가 베이징 거리가 됩니다. 네, 놀랍죠? 마찬가지로 잭슨 하이츠 가셔서 눈을 감으시고 이번엔 뭘까요? 뭄바이, 뭄바이, 뭄바이. 그리고 음식 냄새를 맡으시면은 바로 그곳이 인도 선교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선교의 기회가 풍부한 이 뉴욕, 이곳에 위치한 우리 UP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세계의 축소판인 뉴욕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선교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거리 찬양과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WPS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WPS는 워킹 프레이 스테이션, 그것의 주일말로 그대로 우리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걸어다니는 기도의 전거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달 노숙자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뉴욕 땅에 우리 거리 차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매해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는 토요일에 타임스퀘어 그리고 우리 K타운에 가서 우리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몇 년 전 우리 성탄절 토요일에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추위 경보가 나가지고 뉴스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실내에서 찬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법적인 제재 없이 뉴욕에서 마음껏 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서운 추위 속에도 제가 기타를 치고 기타를 치다가 손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얼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추운 가운데도 우리 투어스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분들. 그분도 함께 우리 성탄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리 찬양은 갈수록 허가를 받는 것이 또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 중에 소리 지르고 막 가운데 손가락 한 사람도 있었고 막 조롱하고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예상치 못한 아주 새로운 역경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영적 전쟁에도 세계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이 뉴욕의 거리에서 온 세상의 중심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찬양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WPS의 또 다른 사역인 노숙자 사역은 주변의 소외된 영혼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음식과 생활용품이 포함된 선물 패키지 그리고 복음 직업 우리 복음을 나누고 또 다가가서 우리 노숙자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듣고 또 기도해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몇 가지 경험담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경험담은 겉모습은 정말 친절하셨는데 속마음은 정말 차가웠던 노숙자를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센츄럴역에 갔는데 카트를 들고 있는 노숙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들고 드리니까 God bless you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이 좀 괜찮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도 제가 듣고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 어떠냐 하니까 God bless you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God bless you means goodbye. 그때 저는 황급히 돌아서 오케이 하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데 한편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노숙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막 이러다가 또 다른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그 할머니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그 드린 선물 패키지에서 그 양말을 갈아서 신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짠해지면서 그 분노와 화가 궁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겸손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담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노숙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뵀던 노숙자 아저씨였고 우리 저랑 그때 같이 사역하러 가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기도 모임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놀라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마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노숙자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뉴욕의 거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이며 한국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기회도 풍부합니다. 제리코 프로젝트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두 명을 보내서 적진을 탐지한 것과 같은 원리로 선교지를 미리 영적으로 정탐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매주 UPS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역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는 이 기도들과 관련 막 음식을 뿌리고 막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슬람, 힌두, 불교 사원들, 차이나타운, 전통 유대인 마을, 인도타운 또 동성애가 심한 지역 등 이곳들을 실제로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도